경기도의회가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금융 그리고 또 법률 또 주거 지원 등 이런 간략한 상담 사항부터 긴급 생계비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시에 이주비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전문가 상담, 긴급 지원 주택, 긴급 생계비, 이주비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또 전세 피해 사례 실태 조사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좀 작은 지원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만큼은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 1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사에서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선진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민의 권리가 더 커지도록 경기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 155명 의원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날 5분 발언 시간에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민 투표를 제안했으며 대부도가 농어촌 지역에서 받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진상 규명과 학교와 인접해 있는 마약 중독 재활 시설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 거점 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교 개발 이익금 관련 분쟁에 경기도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으며 대한교육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제정된 신규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우수한 조례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 기간 우수조례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조례 제정은 도의원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다며 모든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향상시키게 해주기 위한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그 조례에 저는 서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원은 총 21명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4H 활동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조례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교육단체 연구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총 5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판교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과 경기도 주식회사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기간 성남시 판교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와 경기도 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환규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과 경기도 주식회사의 우수 중소기업 판로 지원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도 주식회사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배달 특급의 효율성 제고와 아리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산학연 협업 생태계 강화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60개의 창업가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둘러보며 입주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 지원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이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재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센터가 설립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인륜적인 매우 추악한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1년에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피해 상담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과 심리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 대응 감시단과 다양한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다양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함께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개정해 안전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의결했으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등을 구축하는 조례안도 전부 개정하고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제371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조례안, 추경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과 소공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기업과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도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 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하며 이와 함께 대안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산불 대응 상설기구 설립과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기도 소공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다운을 지키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에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고양시 식사지구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보상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 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포함시켜 정부와 도의 체계적인 지원하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정책 제안을 위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을 수립하는 인구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경기도의회와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0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을 예측하고 인구 감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별 조례로 그냥 저출생 고령화만 지원한다든지 뭐 인구 교육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흩어져 있던 그런 조례를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인구영향평가 실시 등이 명시돼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그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많이 제정돼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 후발 주자였어서 그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구인지 예산제 등으로 사업추진이나 추진체계의 그 패러다임을 모두 이렇게 바꾸고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도 지속해서 추진해 경기도의 효율적인 인구정책에 견인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